아니, 인기가 많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인기가 많았는지가 궁금하긴 했어요. 여자가 많이 따랐다고 그랬어요. 아, 여자가 많이 따랐다. 여자가 많이 따랐다는 게 나도 그래가지고 그때 좀 마임을 배웠고 그게 멋있어서 갑자기 뭐 걷다가 이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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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얘기하려 했던 주제가 두 분의 학창시절 때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려 했었거든요. 두 분은 중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왜냐면 개그맨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끼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사실 6학년 때까지 그냥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는 내 기억에는 난 막 TV를 보면서 웃긴 게 좋은 거야. 약간 심형래 선배님의 개그를 좀 많이 보면서 그런 개그를 많이 찾아봤어. 웃음이 좋더라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면서 친구들을 처음 보잖아. 그러면 그 친구들에서 웃긴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한 마디씩 던지는 게 너무 웃긴 거야. 나는 그런 친구는 아니었어. 그런 친구는 아니었어. 난 좀 내성적이었어. 근데 무슨 속으로 여기서 이게 더 웃긴데 라는 생각만 했지 얘기는 못했어. 약간 내성적이어서 외향적이지 않아서 계속 그런 것만 들으면서 생각했어. 쟤 웃기다. 정말 되게 웃기다. 쟤 웃기다.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판단했지. 근데 여기서 이게 더 웃기지 않을까? 그걸 혼자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6학년 때 일산으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일산 신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두 반밖에 없는 거야. 일산에 학교, 초등학교 갔는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제 웃겨볼까?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항상 이미지 그 복서처럼 항상 이미지 복싱만 했던 친구처럼 이제 내가 이때까지 내향적으로 살던 그 웃긴 멘트들을 뱉기 시작했지. 영어를 말하듯이 뱉기 시작했지. 근데 애들이 계속 웃는 거야. 전화가 왔는데 계속 웃는 거야. 서울에서 애들이랑 놀 때에 웃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일산을 가서 애들한테 그 데이터도 풀었는데 애들이 엄청 웃긴 나이로 너가 인식이 됐구나. 아, 근데 그 데이터를 푼 게 아니에요. 그 데이터보다 더 수준 높은 어떤 언어를 구사했지. 나는 걔네들이 웃기다고 생각했지 걔네들을 따라할 생각은 없었어. 걔네들 쟤 웃기네. 근데 여기선 이게 더 웃기지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 정도 웃긴데 애들이 웃어준단 말이야. 이게 더 웃긴데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러면 내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더 웃겠구나 이런 데이터는 있었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입을 열어야겠다. 그때부터 좀 입을 열었는데 애들이 웃는 거야. 내가 예상했던 포인트에서 다 웃는 거야. 그때 나는 개그맨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개그맨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엄마한테 개그맨이 하고 싶으니까 근데 개그맨이 하려면은 연기를 해야 된대. 내가 나름대로 중학교 때 공부를 해보니까 연기학원을 보내달라 얘기를 했지 엄마한테. 그러니까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왜 그걸 다니려고 하냐. 개그맨이 되고 싶은데 개그맨이 하려면 연기를 배워야 된다. 근데 연기학원 다녀야겠다. 내가 연기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거 개그맨은 그 춥고 배고픈 직업이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엄마가 이제 안 보내준 거지. 그래서 그때는 꿈을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학교에서 떠드는 애로 가자. 포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 먹고 어떻게 이제 연이 돼서 이제 대학로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개그를 해가지고 개그맨이 된 거지. 김규욱 대표님은 학창시절은 어떠셨어요? 나 때는 어찌 보면은 웃기려고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웃긴 친구가 아닌데 별거 아닌데도 그냥 애들이 웃어줘서 그냥 너 참 웃기다 이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개그맨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배정을 우리는 뺑뺑이잖아. 뺑뺑이로 고등학교를 배정을 받았는데 학교가 완전히 공부만 시키는 데를 보낸 거야.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거기를 딱 입학했을 때 나 여기 오래 못 다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갖고 엄마한테 가서 내가 얘기를 했지. 음악을 하겠습니다. 기타 학원을 보내주십시오 그래갖고 기타 학원을 엄마가 보내줬어. 그래서 기타를 배웠지. 그래서 기타를 막 배우는데 계속 그 기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밤무대에서 그 오브리 하시는 분이었던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나도 몰랐는데 그 분이 우리 엄마가 뒷조사를 아마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봤더니 그렇게 그런 분이다. 그래가지고 기욱이 너 기타 그만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저 연기 학원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된 거지. 예체능적으로 빠져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맞지. 왜냐면 너무 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난 연기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때 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어떤 그 끼를 가지고 개그맨이 된 친구들은 그걸로 이제 개그를 짜요. 그래서 얘가 기타 개그를 했던 것 같아. 맞아. 실제로 그 연기를 배우고 기타를 배웠어 가지고 개그맨 시험을 그냥 전극 연기를 했고 기타를 쳤고 이렇게 두 개를 시험 봤는데 합격이 된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나도 되게 아이러니했거든. 그래서 합격 후에
심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지. 저는 왜 합격이 된 겁니까? 그랬더니 너 같은 애도 필요해. 그러더라고. 성준영님은 좀 알아보니까 서울예대에 다니실 때 인기가 되게 많으셨다고. 아니 그거는 이제 지어내는 거고 이제 애들이 인기가 많은 거. 나도 얘기 들은 건데 되게 상준이를 따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어. 가끔 가다가 뭐 제 유튜브나 뭐 다른 유튜브 출연하면은 댓글에 뭐 그런 것들이 와요. 아 이상준 학교 다닐 때 진짜 웃겼지. 뭐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누가 쓰는지 모르겠는데 야 기억하는구나. 사실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가 많이 따랐다고 그랬어. 아 여자가 많이 따랐다. 여자가 많이 따랐다는 게 학교 동기랑도 많이 사귀고 후배 선후배랑 많이 사귀고 그랬어. 아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찐따잖아요. 누군가와 썸을 타보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어떤 여자가 나를 좋아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대학교 가가지고 서울 예대 다 이쁘고 잘생긴 애들만 오는데 저렇게 이쁜 애가 날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내가 얘를 쟤 이쁘다 좋아하는 마음을 있었지. 근데 거기 잘생긴 애들 다 이렇게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아예 없었지. 그래서 그런 생각 아예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니 나를 좀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구나. 나중에 이제 들었던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생각으로 다시 서울예대를 입학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다시 어울릴 수 있잖아요. 서울예대가 그때 당시 제가 한 120명, 130명 뽑았어요. 맞아. 저희 연극과만. 맞아. 근데 이제 남자 60, 뭐 여자 60,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지금 생각으로, 지금 자신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60명 중에 50명은 사귀지 않을까? 야. 참다, 진짜. 뭘 꼬라봐. 학교에 워낙 특이하신 분들이 많아요. 서울예대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기계체조 하는 사람도 있고 경극하는 사람도 있고 마임 하는 사람도 맞아, 있고 맞아. 막 그러잖아. 학교 등 파이팅 넣었지. 학교 가잖아. 뭐 이상한 사람 되게 많아. 갑자기 막 비가 오잖아요. 엄청 막 지금처럼 장마잖아. 중앙 뭐 계단에 있어. 근데 갑자기 카세트 라디오 있는 거지. 이만한 거. 그렇지. 이거 메고 다니시잖아. 카세트 라디오. 비가 오는데 그 중앙 계단에 소나기 먹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걸 놔요. 그 음악을 딱 크게 틀어요. 수업하고 있는데. 근데 뭐 수업실까지 들리진 않죠. 근데 뭐 음악을 틀고 뭐 누가 저기 가운데서 귀 맞고 뭐 마임을 한다. 아 마임을 해?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마임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사람들. 근데 봤어. 그랬더니 얼굴에 선크림은. 선크림이 아니죠 사실. 선크림을 이렇게 봤는데 비가 아무리 내려도 이게 안 지워지고 이렇게 와 하얀색 이렇게 한다 하면 혼자 마임을 해. 그런데 아 우리보다는 선배님이셔. 뭐 이렇게 하면서 나도 그래가지고 그때 좀 마임을 배웠거든. 그게 멋있어서. 그러면서 약간 비가 장마가 오는데 이 두 방울은 비가 아닌 게 보인 거야. 멀리서도 보는데 이 두 방울은 진짜 멀리서 보는데 이 두 방울은 비가 아닌 거야. 뭔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저분이. 그러면서 뭔가 뭐 표현을 해. 뭐 이렇게 해서 뭐 갑자기 하트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 갑자기 뭐 걷다가 몸풀려 있는 거 봐. 어딘가 갑자기 막 이렇게 뛰어가 막. 뭐 지금 뭐 이렇게 뛰어가. 근데 그게 진짜 빗속을 뛰어가네. 근데 제자리야.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때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거 하는 거야 막 가는 것도 많이 마시는 분은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 걷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걷지 않아요. 어떻게 그냥 이제 뛴다 그만 뛰어가 뭐 하트가 나와 해 하는 거야. 딱 하고 나서 라디오를 들고 딱 가는 거지. 아 저게 뭘까. 그러다가 우연히 나도 이제 수업이 끝나서 집에 가려고 화장실 갔는데 아 그 선배님 화장실에 있었던 거야. 거울을 보면서 이게 또랑인가 그거를 지우면서 울고 계시더라고. 어머나. 난 인사했죠. 선배 안녕하십니까. 아 그 참고 잘 봤습니다. 아 뭐 무슨 내용입니까. 헤어졌어. 제가 서울예대 개그 동아리 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개그맨이 되고 싶어가지고 개그 공연을 하고 싶어서 만든 동아리예요. 짧게 얘기하면은 내가 개그맨이 되고 싶어서 개그 공연을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이 연극과가 많으니까 이 연극 하는데 스튜디오를 하나 빌려줘라. 나 여기서 개그 공연 하겠다. 사람 모아서 안 된다. 학과가 아니고 동아리가 아닌 이상 해줄 수 없다. 그럼 나 씨 동아리 만들어서 오겠다. 그럼 만들어 와라.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빌려준 거야. 그래서 그걸 해서 공연을 한 거야. 근데 그게 공연이 잘 됐어요. 첫 회 때.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면 재미없지. 근데 그때 엄청 잘 됐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동아리 연합회에서 이기를 받아라. 무슨 이기를 받냐? 난 내가 하고 끝내려고 했다. 그래도 받아라. 이게 된 거야. 그렇지. 오케이, 받았다. 근데 그때 우리 학교 동아리에서 예민이라고 탈춤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가 가장 인기가 있어요. 그 동아리 다음으로 사람이 많이 온 거야. 많이 온 거야. 대박 났네. 그래가지고 그 동아리 원래 근데 서울예대에 개그 동아리가 하나 있었잖아. 맞지. 개그 클럽이라고 있었지. 개그 클럽이라고 있었지. 근데 개그 클럽 오디션도 봤었던 것 같아요. 그 떨어졌지. 아 진짜. 그러니까 거기는 정예의 멤버야. 개그 클럽은 진짜 정예의 멤버야. 개그맨 선배들이 와서 뽑아가는 정예의 멤버예요. 서울예대에서도 진짜 뭐 선배들이 와가지고 뽑아가지고 진짜 정예의 멤버. 그 자부심이 엄청 센 분들이지. 근데 내가 개그 공연을 하고 싶다고 개그 클럽에 가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럼 내가 하나 만들고 없애겠다. 그래서 난 그 공연을 만든 거야. 근데 애들이 엄청 들어오는 거지.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나는 그냥 개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근데 내가 찜질방을 입고 다니니까 좀 이상해 보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합니다. 아디다스 추리닝 아래 위로 투맹제로처럼 아디다스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동대문에 가가지고 그래. 그 옷을 하늘색으로 아래 위로 맞춥니다. 얘네들이 지금도 아직 그거 입고 다녀. 하늘색이 삼선주. 나는 그게 돈이 없어서 동아리복이 된 거야. 돈이 없어서 그걸 입고 다닌 거야. 찜질복을 이제 안 입고 그거 입고 거기 학교 돈을 다니잖아. 그게 웃겨. 바보 같고 약간 이나중 탁구부 느낌 나면서 웃긴 거야. 그럼 내가 개그 동아리인데 그걸 입고 다니니까 저기는 무슨 동아리야?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개그 동아리라고 하기 좀 창피한 거야. 막 탁구 동아리인데? 근데 막 이나중 탁구부가 유명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동아리 발대식 때 자기 동아리를 보여주는 공연을 합니다. 근데 내가 우리 애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지. 야 개그 하지마. 그럼 뭐 하죠? 너 연날려. 너 널뛰기 해. 그래가지고 민속놀이 있잖아요. 그거 다 가져가지고 무대에서 한 10분 동안 민속놀이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게 도라이가 돼가지고 졸라 웃기게 먹힌 거야 그게. 아 진짜?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 들어온 거지. 야 저거 뭐야. 야 저기 가서 놀자 이게 된 거야. 이게 들 기운이면 뭐래도 그게 된다니까. 이렇게 된 건데 네. 이제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그 동아리가 학교에서 뭐 하고 있냐면은 들이차고 있어? 제기 나 때 그게 끝이야. 난 그거 난 순수 그런 의도야. 근데 네. 지금은 애들이 지네가 더 웃기려고 변질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사진 누가 나한테 보냈어. 선배님 저희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발대식 날 엄청 웃겨서 발대식 날 영웅이 돼서 이번에도 동아리 회원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문자가 한 10년 뒤에 옵니다. 지금 20년 됐네. 10년 전에. 그래 뭐냐 사진을 보여줬다 그랬더니 신입생들이 다 오면 운동장에서 한번 다 이렇게 하는데 조회 같은 걸 합니다. 환영회. 신입생 환영회. 그러면 교수님들이 여기 앉아있다가 한 명씩 나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연극과 뭐 학과장님 나와서 하고 그리고 이사장님 나와서 한마디. 그럼 이게 다 앉아있는데 이 새끼들이 내가 맞춰놓은 그 파란색 튜닝을 입고 옥상에 한 명씩 포진해 있습니다. 뭐 스나이퍼처럼? 이사장님, 학장님이 얘기하는데 어머 진짜 스나이퍼처럼 그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사진이 나한테 딱 전송이 된 거야. 이게 뭐지? 이게 진짜 총이 있었어? 그냥 모션만 이렇게 한 거야? 아, 그 뭐 장난감 총이겠지. 아, 진짜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야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나는 이러려고 동아리를 만든 게 아니야. 니네 다 웃기려는 욕이 아닌데 이거 한 거야. 선배님 이거 학교에서 엄청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더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열려 있는 거야. 학교도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예술하는 친구들이니까 제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서울예대가 좋은 게 뭐냐면 교수님들이 허락을 한 거야? 모르겠어. 걔네들을 좋아한대. 그래서 왜냐면 발대식 날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우리 동아리에 와가지고 교수님이 야 이번에 니네는 어떤 걸 보여줄 거냐 애들한테 뭐 이런 거를 또 의논을 한대. 그럼 걔네들 막 짜고 막 그랬어. 그리고 막 졸업식 때도 내가 이제 또 만들어낸 거 있거든. 졸업식 때 막 동아리들이 막 행가리하고 막 이러잖아. 필요 없어. 야 운동장 한가운데 밥이잖아. 밥상을 차려놔. 그래서 그때 졸업하는 부모님들이랑 와서 그냥 거기서 밥을 드시게. 미친 새끼지.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동아리마다 그런 게 다 있어. 열려 있는 학교인 거지. 그래서 누구나 동아리를 아니야. 만들 수 있어. 내가 이런 예술을 좀 하고 싶은데 동아리 신청을 해 동아리 만들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인 거야. 학교가 되게 열려 있는 거지 예술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예. 근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게 이제 라이벌 구도가 되면서 이제 다른 동아리 다른 과도 뭔가를 더 하지. 아 튀려고. 이런 얘기해도 대체 뭐지? 나 때는 누가 빨개벗고 저 사주에 뿌댕에서 아 진짜로 나도 그때 충격이었어. 충격이었어. 아니 그게 무슨 산이야. 그 무슨 산이지? 무슨 산인데 무슨 산에 중턱에 학교가 세워졌는데
이제 자기 뭐 실디과면은 뭐 광창과 뭐 이런 거 깃발을 다 흔들고 있어. 자기네 과 애들 환영해 주려고 선배들이. 근데 이제 깃발을 흔들면서 더 우리 과 깃발이 다 뭐가 잘 보이려고 누가 하면 우통을 까, 몸 좋은 사람이. 뭐 직맨 같은 사람이. 그럼 멋있잖아. 와, 저 직맨 같은 사람이 뭐 깃발을 흔드는데 무슨 과야? 실디과. 와, 실디과 이미 딱아요. 누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근데 깃발을 흔들어. 근데 색깔만 보고 아 무슨 과구나 라는 글씨도 안 보여. 아 색깔이 무슨 과 깃발이네? 뭐 이런 게 보여. 씨, 저 바지 아니야? 아 진짜 아 몰라요. 서울예대 다니시는 분들 한번 댓글 남겨서 요즘도 그러는지. 아 진짜라니까 내가. 아 내 기억엔 그래. 그래서 저 바지 안 입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쟤는 끌어내야 돼. 아 진짜로 내 기억엔 그래.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 기억엔 그런데 하여튼 거기 학교는 워낙 그 끼 있는 친구랑 예술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아 재밌겠다. 예. 아 언제 한번 예 그 다니는 친구 있으면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아직도 그런지 궁금하다. 아, 진짜 궁금하다. 진짜 재밌어. 지금 다니고 있는 재학 중이신 서울예대의 그 뭐 방송연예과나 아니면 뭐 영화과, 연기과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섭외 한번 해보시죠. 두꺼비와 허이자 준이 우기 두꺼비와 허이자 준이 우기 두꺼비와 허이자